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읽어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기독교를 보는 세계 역사입니다. 윤 대통령은 기회를 많이 놓쳤습니다. 인수위 시절부터 여러분들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기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본인이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에서 본인이 받았던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120만 표 정도를 빼앗겼지 않습니까? 마이너스 120만 표? 이재명 후보가 플러스 120만 표니까 3구 대통령 선거에서 약 240만 표 정도의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윤 대통령이 다 아시고 계실 겁니다. 본인 선거기 때문에. 그리고 인수위 시절에 철두철미하게 대통령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다물었기 때문에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겁니다. 한국의 근현대사를 통해 가지고 윤 대통령은 선거 부정을 해결한 구국의 영웅이 될 수 있는 엄청난 기회를 본인이 다 놓친 겁니다. 그 놓쳤기 때문에 그 다음에 모든 일들이 다 꼬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 부정선거 문제의 침묵을 인수위 시절부터 이런 침묵했다는 것은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은 대통령이 악과 타협을 한 겁니다. 악과 손을 잡은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전개되는 모든 상황은 다 어그러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 첫 번째 단추를 어떻게 여러분들 꿰느냐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선거 부정 세력들은 윤 대통령이 취임하시고 난 다음에 실시됐던 6월 1일 2022년 6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2017년 대선 이후에 가장 낮게 적게 조작을 했습니다. 전국의 많은 경우에 여러분들 지방선거에서는 5% 조작값을 입력해가지고 조작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만큼 정권이 바뀌었을 때 윤 대통령이 어떻게 행동할지를 선거 부정 세력들이 상당히 조심했다는 겁니다. 2022년 3구 대통령 선거에 본인 선거에 윤 대통령 침묵하셨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2022년도 6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또 침묵한 겁니다. 그거를 대통령실이 저는 몰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까 어떻게 부정선거가 일어났는지를 제야 전문가의 도움으로 제가 소상의 이름 다 밝혔고 수십만 명의 여러분들 제 방송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국정원이나 이런 걸 통해서 보고가 안 됐을 리가 없는 겁니다. 만일 몰랐다면 어마어마하게 무능한 거죠. 2022년도 첫 번째 공직선거인 지방선거에서 부정선거가 일어났는데 윤 대통령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듬해인 2023년도 4월 5일 전국 보궐선거에서는 아주 상징적인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울산 광역시 교육감 선거에는 무려 조작값 35%를 적용해가지고 당선자인 우파 교육감 후보를 낙선시키고 좌파 교육감 후보를 당선시키는 그런 일이 일었고 울산 남구나의 기초위원 선거에서는 조작값 15%를 활용해가지고 국민의힘 후보를 낙선시키고 당선자와 낙선자를 바꿨습니다. 정치는 그 사람들에게 이름 직업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관계자나 대통령이 4월 5일 보궐선거의 심각성을 몰랐을 리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만일 몰랐다면 바보 천치인 거죠. 일반인도 알 수 있는 거를. 그리고 그것도 여러분 수십만 명이 공병호 TV를 통해서 다 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역대 선거 사상 여러분 가장 심한 조작을 했습니다.
사전투표 투표자 수 기준으로 2020년도 4.15 총선에서 25%를 좀 조작을 했는데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37% 정도 조작을 한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조작을 심하게 한 겁니다. 35%를 조작한 겁니다. 그리고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사전투표율을 뻥튀기하는 신종 사전투표 조작기법이 도입돼가지고 시행된 첫 번째 선거입니다. 윤 대통령이 등장하고 난 다음에 세 번의 공직선거가 모두 부정선거로 점쳐진 겁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여러분 선거 부정 문제를 다룰 의지가 전혀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모든 것이 다 어그러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상에 우리가 표현하는 미봉책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김기현이를 자르든 장재훈을 자르든 권성동이 자르든 다 여러분들 뭡니까? 미풍입니다. 가장 큰 틀인 선거 부정 문제에 윤 대통령이 침묵하기로 결정하면서 그의 운명과 대한민국의 운명이 거의 결정이 된 겁니다. 뭐 공천을 잘하고 이런 것은 중요하지만 결정적인 문제는 아닌 거죠. 큰 틀 제약 조건이란 그 자체가 이미 부정선거로 다 모든 것이 다 돌아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은 어마어마한 기회를 놓친 것이고 그 기회를 놓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사람들은 어떤 행위를 할 때 동기가 행동 동기가 있는 것이죠. 그 동기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추론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첫 번째는 상대방의 밥그릇까지 내가 뺏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이 있을 수가 있고 그러나 그거는 확률이 낮고 두 번째는 상대방들이 여러분들 이쪽도 선거 부정에 연루되어 있다는 책을 잡힐 수도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대통령 후보 경선 과정이나 대통령 선거에서 모종의 도움을 받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는 여러분들 상대방 밥그릇까지 빼앗을 수가 없다. 두 번째는 이쪽도 여러분들 선거 부정에 연루가 되어 있기 때문에 깔 수 없다. 세 번째는 상대방이 도움을 줘가지고 대통령 후보도 되고 대통령도 됐다. 이런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이거는 확정적 사실이 아닌데 그냥 제가 가능성 인간 행위의 동기라는 것은 사람은 다 자기 이게 충실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선거 부정 문제에 입을 다무는 것을 두고 당연히 우리는 뭐죠 행동 동기를 추론해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더욱이 여러분들 특별한 것은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를 분석해 보게 되면 재미나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240만 표 여러분들 총득표 사전투표 득표 조작이 있어 가지고 24만 7,077표로 여러분들 윤 대통령이 당선이 되셨는데 전국의 여러분들 선거 사기 세력들이 지역마다 여러분 사용한 조작값 규칙을 여러분들 쭉 뽑아보게 되면은 대부분 전국의 15% 이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독 윤 후보의 몰포가 쏟아졌던 대구 광역시와 경상북도만 조작값이 5%가 입력이 된 겁니다. 15%가 입력이 됐어야 되는데 두 지역만 5%인 겁니다. 두 지역에 만일에 15%가 입력이 됐으면 2,900여 표 차이로 이재명 후보가 극적으로 승리한 선거였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 확정적 사실은 아닙니다. 그러나 연구자 입장에서 조작값이 왜 이렇게 낮나? 대구 광역시하고 경상북도는 경상남도와 마찬가지로 부산과 마찬가지로 한 15% 전국이 대부분 15% 조작을 했으니까 윤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도 100장당 15장을 훔쳐가지고 마이너 처리해가지고 그걸 이재명에게 두해줬으면 그냥 2,900표자로 마지막에 극적으로 승리하는 건데 어떻게 5%를 입력했냐 아무리 봐도 이상한 겁니다. 예. 처음에는 그냥 실수했다. 실수할 일이 세상에 따로 있지. 예. 여러분들 전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베이스 현장에서 개표 상황표를 깨가지고 다 집계된 데이터베이스가 메인 데이터베이스 들어가는 과정에서 조작용 PC를 거쳐가지고 아마 작업을 했을 것이야. 우리 그렇게 추론하지 않습니까? 조작용 프로그램이란 것은 입력 인풋이 여러분들 개표 상황표에서 여러분들 전송한 자료가 후보별 득표수가 들어오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전산 프로그램을 통해가지고 조작값이 입력한 거에 따라서 숫자가 계속 바뀌지 않습니까? 그 5%를 입력한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15%가 들어갔어야 되는 건데. 그리고 경상북도 대구 광역시라는 것은 그야말로 몰포가 쏟아진 데거든요. 윤 후보한테. 거기서 5% 왜 뽑냐야. 윤 대통령은 대선 끝나고부터 굳게 여러분들 선거 부정 문제를 덮기로 결심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은 기대를 갈았지만 저는 아예 처음부터 기대를 안 걸었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 덮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지금 김기현 후보와 관련된 저런 사달이 난 겁니다. 미래 일이기 때문에 예단할 수가 없지만 윤 대통령이 선거 문제를 덮기로 결정하는 순간 2024년 총선 결과는 거의 결정됐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사실을 대통령이 모른다. 이거는 납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왜? 보통 소시민들도 다 아는 상황이 지금 돼버렸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표를 줬던 사람들 가운데 절반 이상 정도가 이 문제를 지금 아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도 입을 다무는 겁니다. 그렇게 모든 일이 그 다음에 이러면 꼬이는 겁니다.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엄청난 부정선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입을 다문 겁니다. 그런데 뭔가 이러면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래서 이러면 책임을 누를 지운 겁니까? 혁신위원회를 가동하고 인요한 일들도 등강시키고 그다음에 오면 김기현을 자르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계속 처음부터 뭐죠? 일이 꼬이기 시작한 겁니다. 윤 대통령은 선거 부정 문제를 덮는 순간 우리가 알지 못하는 특별한 사연이 있는지 알 수가 없지만 그거는 우리가 뭐 정확하게 알 길이 없죠. 본인이 털어놓지 않는 한. 그거를 덮기로 결정하는 순간 대통령의 이름들 시간 테이블은 다 결정된 것과 같은 겁니다. 대표를 하겠죠. 2024년 총선에. 뭐 한동훈이를 부르고 무슨 수를 쓰다 대표를 한 겁니다. 전산으로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이러면 돌려가지고 득표수를 만드는데 무슨 수로 이길 겁니까?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 큰 문제를 좀 덮었기 때문에 그 뒤에 모든 일이 다 꼬이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국국의 난세의 영웅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놓쳤지만 이제 국민들이 죽을 고생을 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선거 부정의 이런 수렁을 빠져나올 수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 사람들, 대한민국 사람들이. 아주 나올 수가 이제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승리를 상대방에 그냥 진상한 겁니다. 진상. 그냥 잡수쇼. 국민들도 잡수고 대한민국 그냥 잡수쇼. 이렇게 그냥 끝나버린 겁니다. 그게 대통령 책임뿐만 아니고 뭐 언론계 지식인들 다 이렇게 모든 걸 덮지 않습니까? 이 수령을 악과 타협한 그 죄가를 본인도 치르겠지만 국민들도 어마어마하게 치를 수밖에 없는 거죠. 너무나 내가 애통해하는 겁니다. 저는 이 문제를 3년 6개월 이상 여러분들 파고드는 겁니다. 개인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한 겁니다. 정말 뭐죠? 뱃속까지 다 파헤쳐가지고 여러분들 부정을 어떻게 했는지 조작을 어떻게 했는지를 다 밝힌 겁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깔아뭉갠 겁니다. 예. 나라가 정말 골로 가는 겁니다. 예. 내가 여러분들 오죽했으면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끝났을 때 대통령이 선거 사기 세력들이 그냥 항복을 하신 거다. 대한민국을 포기한 거다. 대한민국 국민을 그냥 노예로 그냥 팔아 넘긴 거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겠습니까? 너무나 무책임하고 너무나 도저히 뭐 어떤 이유로도 감당이 안 되는 납득이 안 되는 그런 걸 해버린 겁니다. 선거
지금 상태로 가면은 대통령 여름 수명은 3개월입니다. 3개월. 2024년 여름 지금 예상하는 대로 선거 사기 세력들이 대선을 거두게 되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본인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국민들도 너무나 힘들어지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름 진행되는 뭐 지금 국힘당의 내분이라든지 비대위라든지 이런 거는 그냥 다 어떻게 보면은 그냥 쇼, 큰 쇼의 소품들에 불과한 겁니다. 소품들을 보고 모든 국민들은 그냥 우왕좌왕하고 와와와 하는데 한동훈이가 어떻게 이름들 등장하더라도 선거 부정의 큰 거센 폭풍을 어떻게 이름들 헤쳐나갈 겁니까? 숫자를 만드는데 여러분들 아까 보셨지 않습니까? 숫자를 만들어버리잖아요. 이게 숫자를 다 만들어버리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신지 참 동감되기로선 너무나 납득하기 힘들고 이해하기 힘들고 그리고 이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이런 중요한 문제인데 이거를 다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식자청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입을 다물고 하는 걸 보면은 정말 참 나라가 야 어떻게 이 지경까지 이렇게 예? 내려앉을까 그런 생각하는 거죠. 예. 너무나 좋은 기회를 놓친 건데 그러나 사람은 이제 항상 이해타산을 따지니까 사자성으로 성공 후사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람은 항상 또 자기 이익을 따지잖아요. 그 이익을 따지는 차원에서 덮는 쪽이 더 남는 것이다 이렇게 아마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이걸 덮는 걸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는 거 아니까 검사들은 익숙할 겁니다. 사건을 덮는 거를 수많은 사건들이 있으니까 그 사건을 그냥 덮어버리면 범죄가 있었든지 없었든지 그냥 덮으면 범죄가 아니잖아요. 그치? 그렇게 아마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냥 깔아뭉개면은 국민들이 그냥 왁왁하다 다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백성들이 참 죽고 사는 문제인데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그리고 뭐 지금부터 뭐죠 비상대책위원장을 뭐 홍길동이라 하든 인격정이라 하든 관계없는 겁니다. 왜? 마지막에 여러분들 비상대책위원장을 어떻게 하고 공천관리위원장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관계없이 개표 상황표가 작성된 다음에 컴퓨터로 송출된 후보가 받은 득표수가 여러분들 보조 DB에 이름 저장이 될 거 아닙니까? 그 보조 DB에 저장된 거가 메인 DB로 여러분들 가는 과정에서 결국은 모든 종류의 숫자 조작 작업이 이루어진 걸로 우리가 지금 추정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조작 프로그램을 딱 세팅해 가지고 그냥 조작값만 입력하면 그대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선거 부정은 돈이 안 드는 일입니다. 선거 사기 세력들은 9번째는 부정선거를 한 겁니다. 8번은 동일한 방식이었고 10월 11일 강서구청장 선거는 사전투표를 뻥튀기라는 그런 신종 사전투표 조작 기법을 도입한 겁니다. 그렇지만 조작 프로그램의 여러분들 프로그램의 원칙은 다 동일한 겁니다. 그 프로그램이 여러분 그냥 PC 안에 내장되어 있는 겁니다. 권역별로 조작값만 입력하게 된 모든 숫자가 다 바뀌어서 여러분들 방송을 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무슨 어마어마한 작업이 아닌 겁니다. 선거가 간단한 것처럼 컴퓨터 작업도 아주 간단한 겁니다. 현장에서 여러분들 후보의 득표수가 좀 집계가 돼가지고 올라오면은 그것이 메인 DB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그냥 조작 프로그램에 따라서 그냥 조작값이 입력한 것에 따라 그냥 자동적으로 뭡니까 숫자가 100이 125가 되고 200이 255가 되고 300이 뭡니까 370이 되고 그렇게 프로그램을 다 짜가지고 여러분들 전송되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냥 PC 한 대만 갖고 가가지고 여러분들 그냥 그대로 그냥 놀리면은 그냥 다 숫자가 바꿔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들 부정선거를 변별하는 제야 전문가는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냐. 그냥 중앙선거관리는 선거가 끝난 다음에 선거 데이터 발표하게 되면은 다 분석해 여러분들 어떻게 조작했는지 찾아낼 수 있는 프로그램이 또 다 마련이 돼 있는 겁니다.
그렇게 전산 조작이라는 것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조작하는 것도 쉽고 조작한 것을 찾아내는 것도 이러면 다 완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다 시스템이 다 완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거를 대통령이 다 묵인한 겁니다. 방조한 겁니다. 이 책임을 다음에 세월이 흘러가지고 책임지는 날이 안 오면 나라가 완전히 골로 가겠죠. 그 책임을 묻는 날이 안 오면은 그러면 나라가 완전히 그들 완전히 나겠죠. 그거는 부정선거 세력들이 완전히 나라를 장악한 것이다니까.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죠. 그러나 만에 하나라도 예, 그 선거 부정 세력이 여러분들 미수에 거쳐 가지고 만일 이 문제가 밝혀지게 되면은 윤 대통령 책임을 면하기 힘들 겁니다. 예. 여러분 너무나 간단하게 모든 작업들이 다 돼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죽은 식 그냥 식은 죽먹기입니다. 예. 그냥 PC 한 대면 모든 작업들이 다 될 수 되게 돼 있는 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 시연도 해드렸지 않습니까? 제야 전문가가 조작 프로그램을 이름 짜가지고 현장에서 100을 입력하게 되면은 예, 방송 나갈 때는 125로 어떻게 바뀌어 나가는지 그 조작 프로그램이 아주 간단합니다. 왜 선거가 간단한 것처럼 더하기 빼기 이런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그러니까 이건 조작값만 입력하게 되면 다 숫자가 바뀌어 나오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예. 9번 선거를 그렇게 치른 거죠. 좀 냉정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대한민국은 선거에 관한 한 대책이 없는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완전히 대책이 없습니다. 어느 병신이 9번이나 당하는 병신이 어디 있습니까? 정신 나간 놈이 어디 있습니까? 한 번은 그렇다고 칩시다. 두 번은 또 그렇다고 칩시다. 9번 부정선거를 해도 그걸 고칠 의지가 없는 겁니다. 9번 선거 부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재임 기간 동안에 세 번의 부정선거가 일어났고 자기가 재임하고 있는 동안에 가장 심하게 이런 조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는 대통령이 있는 나라가 이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뭐 김기현이 뭐죠? 혁신 차원에서 김기현을 자르고 장제원을 자르고 뭐 장제원이 아니라 장제원의 하랍을 잘라보시기 바랍니다. 선거에서 이길 수 있나. 바보 천치들입니다. 나라가 이렇게 부패한 나라가 어디 어떻게 있을 수가 있냐. 이렇게 흐리멍텅한 나라가 체제가 접수당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입을 다물고 있는 나라가 세상에 어느 나라가 이런 나라가 있습니까? 자기 나라 체제가 적들에 의해서 여러분들 인수가 돼가 적치하에 놓인 것이 너무나 명백하고 그걸 민간인들이 다 찾아내가 여러분들 아우성을 치도 뭐죠? 예. 완전히 그냥 깔아뭉개고 뭡니까? 부정선거 부자도 이야기 안 하고 부정선거 그자도 이야기 안 하는 정도가 된 겁니다. 나는 그냥 X입니다. X. X를 아니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정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에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